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채색연필을 활용해서 캐리커처 일러스트를 가볍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프리즈마 애니메이션 색연필, 지워지는 색연필을 사용해서 스케치를 할 거고요. 굳이 이게 없어도 다른 연필, 4B, 2B 어떤 연필을 사용하셔도 스케치를 하는 데는 무방합니다. 그리고 지우개, 저는 채색하는 도구로 파버카스텔 수채색연필 12색을 준비를 했는데 꼭 이거를 써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다른 종류의 색연필이 있으셔도 그걸 활용해서 채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뭐 더 전문가용 색연필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 걸로 활용하시면 더 좋은 채색 환경을 가지실 수가 있겠죠. 뭐 이것도 사실 온라인에서 구매하자고 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대의 색연필 세트이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저렴하게 활용을 하시는 거를 적극 권장하고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만약 이제 수채화를 하거나 수채 색연필을 쓰거나 사실 그럴 때는 물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물통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종이도 수채화 용지나 좋은 켄트지 뭐 그런 거를 써야 되는데 그게 좀 비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약간 두께감 있는 모조지 저렴한 켄트지도 상관없으니까 이런 거를 활용해서 저는 그냥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싸지 않은 도구로 최적의 효과를 내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좋게 말해서 그런 거고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재료는 구할 수 있겠죠. 저는 주머니 사정이 아주 가볍기 때문에 자 우선 스케치부터 지난번 영상에 다룬 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릴 대상은 김수안이라는 아역배우를 그릴 겁니다. 자 먼저 눈의 실루엣부터 잘 확인을 해가지고 중심에서 어느 정도의 눈의 간격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눈의 크기도 체크를 해줘서 이 안에서 한번 눈의 실루엣을 그려봅시다. 저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강조를 하는 게 실루엣입니다. 인물 중에서도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바로 눈이에요. 눈을 잘 표현해야지 그 대상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보다도 눈의 표현을 더 신경 쓰는 편입니다. 특히 양쪽의 균형감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눈 그릴 때부터 양쪽의 균형감을 놓치지 않고 표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편이에요. 눈동자를 그릴 때 가려져 있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원이 균형 있게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양쪽이 균형감이 있으려면 살짝 안쪽으로 몰리게 표현해주면 귀여우면서 보기 좋아집니다. 눈썹이 앞머리에 가려져 있어도 대략적인 위치는 체크해주고 표현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를 그릴 때는 코의 위치를 너무 멀지 않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코의 크기는 눈의 안쪽 끝에서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코의 크기를 짐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면에서 보이는 콧구멍의 실루엣을 신경 써서 표현해주면 코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 인중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때도 있습니다. 입술을 그릴 때는 양쪽 입술 끝의 길이와 윗입술, 아랫입술의 두께를 고려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얼굴형을 그릴 때는 턱의 위치와 그리고 양옆 얼굴 간격의 위치 찾아주면 이어주기만 하면 그리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를 표현할 때 목은 캐릭터같이 표현해주면 더 보기 좋아요.
사진에서 실사적으로 잘안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하면 좀 어색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앞머리를 표현할 때는 큰 덩어리별로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쉽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의 실루엣을 한 번에 그리기 어려우니까 양쪽의 위치와 그리고 끝부분의 표현부터 먼저 해주시면 나머지를 나누어서 차근차근 표현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정수리의 위치를 너무 낮지 않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는데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조금 더 보기 좋은 비율을 찾을 수가 있겠죠. 상반신을 살짝 표현해주면 단정해 보이고 보기가 좋아요. 뭐 이거는 제 취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더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스케치는 거의 다 끝났네요. 가볍게 스케치한 거기 때문에 명암은 굳이 많이 안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가볍게 채색을 한번 해봅시다. 살색을 선택해서 피부톤을 깔아줍시다. 마치 화장하듯이 중요한 부분들을 터치를 많이 해주면 효율적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볼터치를 더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수채 색연필이 사실상 재밌는 게 붓으로 물을 색연필 채색한 곳에다가 얹어주면 약간 수채화 같은 느낌을 낼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파버카스텔 12색에 내장된 붓은 별로 좋지는 않네요. 물을 많이 쓰면 종이가 많이 울게 되고 무엇보다 나중에 종이 자체가 벗겨질 수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량의 물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물을 이미 묻힌 곳에 수채 색연필을 그리게 되면 약간 번지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재밌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수채 색연필을 그리는 것보다 물이 묻었을 때 좀 더 발색이 진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색연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용하는 색연필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검정색은 물을 묻혔을 때
조금 더 진해지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조절해서 필요한 만큼 잘 활용을 하시면 멋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색연필로만 표현하면 약간 딱딱한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수채 색연필은 약간 수채화 같은 느낌을 낼 수가 있고 부드럽고 서정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도구인 것 같아요. 제가 수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보통 아이패드도 많이 그리는데 수채화 같은 느낌을 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수채 색연필을 한번 써보니까 비록 저렴한 수채 색연필이지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전문가용의 도구를 사용해 보고 싶기도 하고 네, 요즘에 또 비가 또 많이 오는 장마철이다 보니까 추적추적 비를 느껴가면서 물을 써가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림의 결과물이 어떻든 간에 뭐 이렇게 한번 느낌을 내면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